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다섯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증거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하나. 그래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와 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 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난 주님 안에 거한다. 나 주님과 하나다. 나 주님한테 거한다. 다시 말해 뭐 주님 사랑한다.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일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아는 뭐 진리를 아무리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해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돼 있고 진리로 행치 않으니까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은 그 육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는 영적인 믿음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한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서 알면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마음에 영으로 읽어야 한다. 지금 미워하지 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그리고 사랑, 영적인 사랑이 들어와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육적인 사랑으로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부모, 부부, 자식. 그건 당연히 뭐 사랑하죠. 그 육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에요. 내 이웃 때 자녀가 잘못해봐요. 그건 사랑 못해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어야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곧 주님 자체가 진리니까요. 말씀이요 진리라 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자체가 돼요. 천국 가는 길도 우리 주님을 통해 가는 거고
그래서 바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라임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셨죠. 내 살을 먹고, 우리 주님의 살을 먹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살은 지금 말씀을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믿음이 있어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말씀대로 행하는 걸 피를 마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즉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도 밝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비진리를 행하고 나면 스스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좀 손해를 본다 해도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육적으로 손해를 볼 때보다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공고하지요. 자, 성령 받은 자녀라면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워낙 죄로 관영돼가지고 죄악 속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다 보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 학생이들, 여러 부모님들이 열심히 진리로 가르쳐서 깨워야 되고 우리 죄종님들이 열심히 진리로 가르쳐서 깨워내야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에 벗고 회가 돌이켜서 이제 빛 가운데 나오도록 열심히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자,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신방할 때는 물론 요한 1서를 비롯한 각종 서신을 기록할 때도 어찌하든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지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사역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주여, 내 주여, 정녕 이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참 생명과 소망이 되는지를 영혼들이 느끼며 알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그 근본에 선하신 그 뜻과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인생들이 느끼며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것을 인해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로 행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영혼들로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가라지 아니하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나이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임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또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지, 또 축복과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입게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소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인생들이 느끼며 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주께서 알려주셨고 깨우쳐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함으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에게 이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넓으신 마음,
또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알리기 원하오며 아버지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들이 아버지를 경외함을 즐거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참이요 그것이 축복된 기림을 느끼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빛되신 말씀으로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의 근본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 자녀요 어떻게 그런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참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빛되신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인도받고 어둠과는 착하지 않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소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절절하게 체험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꼭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간절한 소망이 배어나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지 이것을 영혼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둠과 짝하지 말고 즐거이 진리를 행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영혼들이 중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했지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요한과 같이 날마다 간구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제 자신이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지 않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을 받습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니 항상 행복하고 가정과 일터에도 복이 임하지요. 반면에 육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고통받습니다. 형통함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그러니까 제발 헛된 육을 버리라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라고 설교할 때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와 제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여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중보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짓지 않도록 어둠에 살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참 주님 공중제림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2000년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도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계속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얼마나 깨닫는지 얼마나 느끼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는지요? 참으로 주 안에 거하기 위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주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씀과 생각, 말과 행동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더 섬세하게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주의해야 하지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낮아지고 온유해야 하지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자 금방 악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선으로 대해줬으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정과 혈기가 남아있구나 깨달아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뿌리 뽑혀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내가 일부러 악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가 마음이 상했어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정녕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순간의 마음씀과 말 한마디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내었는데 함께 일한 형제만 칭찬을 들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지만 즉시 마음을 돌려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생각했다 해도 처음에 서운함이 틈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서운하려고 했던 그것마저 빼내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이건 조그만 거라 별 대수롭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손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에 그냥 이렇게 지웠는데 이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이라도 빼내버려야 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한다 이 말. 그 조그만 것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서운함이 아예 떠오르지 않게 자기 안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짜증, 간음, 시기, 질투, 들렘이나 판단, 정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돼요. 그냥 조금 있는데 이거 조금이니까 괜찮다고 하면 금방 잡초와 같아요. 잡초 위에 싹 빼냈어요. 싹 그냥 깨끗하게 빼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좀 며칠 있으면 우하고 또 자라나죠. 또 자라. 또 배요. 또 자라나요. 그러면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까지.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조금 남겨져요. 뿌리 조금. 그러면 또 자라요. 더디 자라지만 여하튼 또 자라나와요. 그래서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려야 이제 비로소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근본 뿌리까지 빼내버려야 다시는 그런 것이 생겨나지 도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하면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도 영구 문턱에서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지요. 미세한 유기라도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악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뿌리를 뽑아 버릴 때까지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하지요. 그래야 영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본문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신약의 계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곧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폐한 게 아니고 완전케. 구약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의 옛 계명을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계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지요.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로 주신 것도 아니고 전에 주신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의가 더 강조되는 구약에 비하여 신약에서는 사랑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들을 오늘날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구약에는 율법대로 처리했지만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뭐 사랑이라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아 이렇게만 가리키는 거예요. 좀 오해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더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간음한 여인. 그럼 구약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간음한 남자, 여자, 간음한 여인, 내 몸 마음에 주는 여인, 구약은 돌로 쳐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돌로 쳐 안 죽이는 게 죄지.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자,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왔어요. 약한 자들이죠. 어떻게 주님 판결하시나? 주님이 사랑, 용서를 가리켰으니까. 데려오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여인에게?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 구약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용서해 주십니다. 저들이 송사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어요.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또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를 너 정죄치 않는다. 아, 그러니까 가늠하고 죄짓는, 우리 주님도 정죄치 않는다. 근데 우리 당회장님 왜 그러실까?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자,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서가 됩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구세주를 몰라요. 이런 사랑, 이런 구세주, 이런 몰라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자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또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우면 사망이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사망에 이른 죄거든요. 돌로 쳐 죽인다. 이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은 뭐 해도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 만나기 전 건 다 용서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전에 이런 게 지었습니다 하면은 통해, 뭐 그냥 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 구세를 영접해서 만나고 구세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망의 이름들을 다시 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근데 믿음의 1단, 2단계 되는 것은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1단, 2단계는 지금 믿는다고 해도 온전히 지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오면 이거는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믿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고 충분한 듣고 기사 표적 권능도 보고 성령 체험하고 다 했어요. 또 주님이 구세주님도 알고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사망의 죄를 지어서는 용서가 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7번, 7번 용서는 뭡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아내가 어떤 이제 남자하고 통관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용서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아내가 얘도 남편 뺨 좀 때렸다고 합시다. 이게 안 되죠. 때리면 어떻게 그냥 남편에게 좀 대들고 좀 했다고 그래봐요. 아 그러면 용서하죠. 부부싸움은 칼로 뭐 물베기라고 늘 다투고 대들고 싸워요. 오늘 그러고 안 그런다고 또 내일 오면 또 그러고. 그럼 용서해요 안 해요? 또 용서해요. 10번 용서해요. 또 용서해요. 그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식 낳고 이혼하고 이혼할 겁니까? 그러고 또 살아요. 그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면 사망이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는 7번에 7번에 7번을 쳐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주님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가늠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진리 들어 알아요. 이런 육체 이런 사망 이런 거 알아요. 아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또 짓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신다고 봐요. 구원 못 받아요. 이후에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이고 신약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런 죄를 지금 말하는 거 우리 주님 말씀한 거. 이 여인에게 말한 거는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사망 이런 죄예요. 이런 죄는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을 볼 때 공의가 더 강조되는 구약에 비하여 신약에서는 사랑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죄도 짐승 잡아 제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죄는 그냥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반면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가 있지요. 또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마음과 중심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행위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외식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계명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행위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줄로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면 물론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 말했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1장에도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행위적으로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되어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게 했습니다.
율법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는 이 옛 계명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새 계명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알잖아요, 구약 율법을 이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는 자, 속옷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겉옷도 아니고 속옷 달라는데,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옛 계명과 반대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사랑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한다 해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지요. 상대가 악을 행하면 자기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없다면 악인들은 마음이 동하는 대로 죄를 범할 것입니다. 계명이 있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겠습니까? 또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겠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는 대로 열 대, 스무 대라도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만 있다면 더 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마다 자기 악대로 죄를 쌓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공의에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서라도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이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악한 자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맨 연약한 자는 얻어맞고 그냥 죽이고, 약한 자는 못 살 거라면 강한 자만 살아남다 보면 또 강한 자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뜻은 처벌이 두려워서 악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선과 사랑 자체를 이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율법대로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은 눈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대어줄 수 있지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용서와 사랑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행하셨고요. 우리 죄를 아무 죄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려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화목제물 주셨다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약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서 옛 계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한 새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분별하셔서 줄 건지 아닐 건지 분별하셔서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에? 아니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 명령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사랑자가 들어가요. 사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자가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면 역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자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다 주시겠다.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무엇이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